중국의 명문 대학인 칭화대학교의 자동차학과 교수들이 광주에 왔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작년 한 해 2,45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7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지킨 중국. 앞으로도 이런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대국 중국의 명문대학인 칭화대학 자동차학과 교수들이 광주에 왔습니다. 양국의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 전략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의整个汽车的产销量呢虽然说跟中国相比是很小但是呢在自主设计的开发上呢实际上是非常强的 자율 주행의 스마트카, 전기 자동차의 필수적인 배터리 제조 기술 등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 중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정보를 나누고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울산과 제주, 충남 등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다른 도시들 입장에서는 이번 포럼이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하면서 제주는 마중물 역할과 R&D, 디자인 센터 역할들을 하고 광주는 그런 생산 거점에 큰 비즈니스의 어떤 메카의 역할들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시너지가 나서 한편 광주시와 연간 10만 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세우는 내용의 투자 협약을 맺은 중국 조이롱 자동차도 이번 포럼에 함께했습니다. 또 조이롱 자동차의 왕룽파 사장이 다음 주 광주를 찾아 MOU 진척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